자, 우선은 마지막 보스. 여기 지금 보면은 실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졌는데요. 일로 올라가면은 마지막 최종 보스가 있어요. 근데 최종 보스랑 싸우기 전에 우선은 돌아간 다음에 파티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실을 타고 내려가면은 한 번에 1층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1층까지, 아직, 이게 한번더 내려가야 되나? 오케이. 자, 일로 가면은 1층까지 한 번에 올 수가 있고요. 우선은 무한지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체력 좀 회복시켜주고 파티 좀 바꾼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바꿔주고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드디어 마지막 결전이 되겠네요. 마지막 결전.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아이템들은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무사냥 6마리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저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 극락의 최종 보스인 그 누구죠? 실뜰 귀신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뜰 귀신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괴들을 제가 레벨을 99까지 올리기는 했는데요. 레벨 말고도 필살기 레벨, 이런 것들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다 올리지를 못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해보죠. 아, 제가 우선은 공격을 하지 말고 실뜰 귀신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이쪽이 아니야. 야, 이쪽이 아니야.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자, 또 올라가주고. 자,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 녀석이 바로 아미타 극락 제7층에 있는 최종 보스. 제6층이구나. 6층이네요, 여기는. 실뜰 귀신입니다. 자, 실뜰 귀신이 진짜 센데요. 얘랑 한번 싸워보죠. 후후후, 어서와. 오랜만에 손님이네. 위스퍼요, 이 녀석은 무슨 요괴야? 네, 제가 나설 차례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으악, 요괴 패드가 방전? 모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인데. 있지? 뭐하고 놀래? 실뜨기라도 하지 않을래? 위스퍼 왜 그래? 무슨 요괴인지 모르겠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은. 그겁니다, 그거. 그게 뭔데, 위스퍼? 즉, 저 녀석은 악 중의 악. 무한지옥을 지배하는 장본인입니다. 아마도. 정말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런 녀석일수록 위험하다고요. 분명. 위스퍼.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 혹시 실뜨기 싫어해? 재미있는데. 봐, 실뜨기가 하고 싶은 것뿐이잖아. 역시 위스퍼의 착각.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건 요괴들이 쓰는 업계 용어로 목숨을 걸고 하는 무서운 게임입니다. PC.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가죠. 대부리님. 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사실은. 자, 우선은 얼마나 센지 제가 가만히 냅둬서 몇초 만에 죽는지 보도록 하죠. 자, 가만히 냅두죠. 자, 일단 전부 다 빙에 걸립니다. 자, 공격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때려봐, 때려봐. 자, 때려주고 연속으로 두 번을 공격합니다. 연속으로 두 번을 공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요. 에이, 화났다 또. 화났어, 화났어. 오케이. 자, 또 빙이 걸어버리고. 지금 그리고 아래쪽에 거미줄 같은 게 있잖아요. 저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은 파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도 바꿀 수 없고, 빙이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바쁘면서 두대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싸우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거의 못 이깁니다. 자, 일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벌써 다 죽었네요. 지금 파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실 때문에. 자, 마구 공격을 하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죠. 연속으로 두 번을 공격해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실드 귀신은 레벨이 99까지 올린다고 해도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불리는 요괴워치2에서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상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실드 귀신을 한번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드 귀신을 이제 이기기 위한 파티 같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가장 빨리 얻은 요괴들이 무사냥이 있기 때문에 무사냥을 일단은 키웠어요. 그래서 무사냥 6마리의 파티로 한번 실드 귀신을 잡을 수 있는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다시 한번 가죠. 자, 지금 실드 귀신이 제가 레벨이 99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죽어요.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뭐 60, 70 이럴 때 오면은 순삭입니다. 순삭. 자자자, 일단 올라가자. 자, 그러면은 실드 귀신 싸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스퍼도 모르잖아. 자, 갑니다. 자, 얘는 시작하자마자 피사이기를 써줘야 돼요. 자, 우선은 공격력 증가 아이템이 혹시 있나? 공격력 증가 아이템이 없네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자, 시작하자마자 피사이기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지금 눈 3개가 보이시나요? 저 눈 3개를 없애야지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3개를 먼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격을 하는 요괴들을 써서 일단은 눈 3개를 공격을 해줍니다. 자, 한 번 더 공격을 해주고 조금만 더 버텨 제발. 자, 두 번째 피사이기가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빙에 걸렸어. 아, 이거 큰일인데? 큰일인데, 큰일인데? 자자, 눈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800 이상 들어가면은 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800 이상 줄 수가 있어야겠죠? 아, 이거 큰일이야. 지금 빙에 걸려서 공격을 못해, 공격을. 자, 일단은 아, 부활을 시켜주고 눈을 없애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대 더 때려. 자, 눈을 때려, 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눈도 없애주고. 자자자, 눈을 없애, 눈을. 이런 다 죽었어. 자, 일단 눈을 없애주고요. 오케이. 자, 눈을 없애고 이 사이에 뒤에 있는 요괴들을 다 살려주도록 하죠. 자,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자자, 일단은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자, 피사이기를 쓸 준비를 합니다. 슬슬 피사이기를 써주죠.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할 텐데 자자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케이, 부활했네요. 자, 피사이기를 써주죠. 자, 피사이기 써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써서 뒤에 있는 요괴들을 다시 한번 살려준 다음에 피사이기를 한 번 더 써주죠. 자자자, 이렇게 안 하면은 거의 못 이겨요. 자, 피사이기를 두 번째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피사이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피사이기까지 가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피사이기도 갑니다. 야, 공격해, 공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세 번 공격을 하면은 눈에 데미지가 8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눈 두 개, 한 개 더. 오케이. 자, 잡았네요. 잡았네, 잡았어. 이렇게 안 하면은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간다. 빠다랑. 잡았네요, 잡았어. 어, 야, 잠깐. 잠깐이야, 잠깐. 또 일어났어. 잠깐. 야, 큰일인데? 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 전체 공격을 한 번 더 해주죠. 자, 전체 공격 한 번 해주고. 야, 일단 버텨, 버텨. 야, 버텨, 버텨. 전체 공격 한번 해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진짜 이거 일단은 유력 게이지를 채워주도록 하죠. 자, 유력 게이지를 한번 채워주고 피사이기를 바로 써주죠. 자, 피사이기를 데미지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거의 다 잡았네. 자자자, 조금만 더 때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네요. 잡았어. 자, 이렇게 해서 무사냥 6마리를 쓰면은 비교적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파티로 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경험치 2만. 그 다음에 30만원 돈을 주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실드 귀신까지 잡고 나면은 여태까지 깼던 무한지옥의 모든 보스들, 아미타 극락의 모든 보스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됩니다. 후후후, 너희 정말 재미있다. 가끔은 이런 놀이도 괜찮은 것 같아. 엑, 발팔하잖아. 혼자 노느라 심심했는데 너희 덕분에 잘 놀았어. 위스퍼, 역시 좋은 녀석이었잖아. 네, 그건. 고마워. 또 놀러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아미타 극락을 전부 다 깨고 나면은 무한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모든 게 꿈이었나요, 설마? 데브리, 일어나렴. 벌써 해가 중천이란다. 데브리, 일어나렴. 나 지금 실드 귀신하고 엄마 5분만 더 잘게요. 어? 집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머, 아직도 잠이 덜 깼니? 아침밥 다 됐으니까 얼른 세수하고 내려오렴. 어라? 위스퍼 너도 자고 있던 거야? 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미타 극락의 최종 보스인 실드 귀신을 잡게 되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미타 극락이나 무한지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싸웠던 보스들이 다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한지옥을 계속해서 클리어하면서 보스들로 경험치 레벨들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던 그 실도 없어졌죠? 그렇다는 것은 아미타 극락에 한 번에 갈 수가 없고요. 무한지옥의 첫 번째 1층부터 다시 다 깨라 이 얘기네요. 여기 보면은 지름길도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이 되어 버렸네요. 아이템 상자만 빼고.